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IELTS 테스트를 봤거든요. 컴퓨터 딜리버드로 강남에서 봤습니다. 이 후기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컴퓨터로 볼 때, 시험지로 볼 때 뭐가 다른지도 설명을 꼭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IELTS 시험은요, Listening, Reading, Writing을 한꺼번에 보고, 스피킹 시험은 감독관과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스케줄을 잡죠. 그래서 접수를 할 시에 우리 그 Listening, Reading, Writing 테스트 시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선착순이어서 좀 일찍 접수를 하지 않으면 옵션이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Listening, Reading, Writing을 1시 반에 보는 걸 선택을 했는데, 스피킹 시험이 스케줄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10시 20분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 스케줄이었는데 10시에는 도착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이메일이랑 뭐 이런 거 오죠. 그래서 저는 9시 55분에 도착을 했고, 여권도 확인하고 뭐 사진도 찍고 짐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좀 멍때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그제미너가 준비됐다고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10시 15분이었어요 제가 10시 20분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빨리 하기도 하나 봐요. 사실 제가 IELTS를 많이 쳐봤는데 이렇게 일찍 들어간 적은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도 했어요. 무조건 미리 오라는 시간대로 미리 가라, 그렇죠? 에이 뭐 이거 뭐 그냥 시간 맞춰와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분 전에 오라면 20분 전에 가세요. 어쨌든 가서 이제 스피킹 시험을 쳤죠. 마스크를 쓴 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과 저 사이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온 문제 얘기해 드릴게요. Part 1에서는 당신이 사는 곳에 대해서, 당신의 동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토픽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제가 자주 쳐봤다고 했죠? 이 문제 몇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자주 나오니까 꼭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아요. Do you like the area where you live? 이런 거 물어봤고, 그리고 Do you think the area is good for families to live?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점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토픽이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요. What kind of things do you do in hurry? 뭐 어떤 종류의 일을 너는 급박하게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봐서 뭐 좀 신선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아침에 출근 준비 같은 거 급박하게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했고, 그리고 뭐 너는 네가 그 뭔가 일을 급박하게 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 토픽은 이제 메모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메모를 자주 하냐? 그리고 스케줄 또는 플랜 같은 것도 자주 짜냐? 그래서 일하거나 이럴 때 플랜을 짜는 게 뭐 용이하다 생각하냐? 이런 것까지 갖고, 그리고 그런 플랜이나 이런 노트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질문이 파트 1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요, Describe a book that you found very useful. So,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고, 뭐 when and where did you read, 그 책 어디서 읽었냐, 그리고 얼마나 걸렸냐 그 책을 읽는데, 그리고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part 3에서는 그 책 topic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older generation이랑 younger generation 중에 어떤 세대가 더 책 읽는 것을 잘하고 익숙해 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봤고요. 그리고 뭐 요즘 비디오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 비디오를 watching하는 것과 책을 reading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스피킹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제가 한 15분? 16분 이렇게 들어갔는데 27분에 나왔어요. 28분에. 그러니까 역시나 10분 안에 거의 끝납니다. 10분, 15분 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시간을 때워야 했죠. 1시 반이 시험 시간이었는데 1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시간 때우고 1시에 오라고 해서 1시 1분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사장에 들어가 있지 않고 웨이팅 룸에서 기다리게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웨이팅 룸에서 이미 인스트럭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하시고요. 뭐 이거 짐 어떻게 맡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30분 전에 오라고 하면 30분 전에 가셔야 됩니다. 말을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 시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 치는 분들은 하라는 대로 일찍 가 계세요. 그게 나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설명해주고 있는 거 저도 그냥 중간에 껴서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짐 맡기고 여권 확인하고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게 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지로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컴퓨터로 푸는 것 이 차이점에 좀 포커스를 두고 나머지 후기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리스닝에서는요 가장 큰 디퍼런스가 사실은 헤드폰을 끼고 리스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왜 제가 지금 예전이라고 하냐면 시험지로 시험을 볼 때에도 헤드셋을 끼고 리스닝을 들을 수 있게 시설을 갖춘 곳도 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고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지로 푸는 고사장에서는 스피커로 들어요. 그래서 그 반에 스피커로 듣게 되니까 주변 환경이 약간 시끄럽게 본의 아니게 된다면 되게 예민한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질이 헤드폰을 끼고 듣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거는 리스닝 공부를 할 때요. 막 동그라미 치고 어떤 건 줄 치고 뭐 이건 막 물결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베리에이션을 두고 막 키워드를 색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풀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는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라는 걸 클릭을 하셔야 돼요. 조금 번거롭죠.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는 거를.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딱딱 하는 것으로 키워드 설정하는 그 방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 하이라이트 색깔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둘 수 없다는 점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문제가 화면에 뜨는데요. 그때 1번이 나오고 그 다음 2번이 옆에 있어요. 3번, 4번. 모든 항목이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문제가 나올 때에는 가로 방향으로 순서가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리딩으로 넘어가면요. 자, 컴퓨터로 글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눈이 막 시리다던가 이렇게 더 집중이 안 된다던가. 하지만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맨날 그 랩탑을 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절이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시험지로 볼 때에는 막 펄럭펄럭 거리면서 막 정신이 없는데 훨씬 더 그냥 클릭 하나로 옮길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리스닝에서 언급한 안 좋은 점이 있죠. 키워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없다. 하이라이트 하나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이팅. 라이팅에서는요 시험지와 컴퓨터 사이에 꽤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컴퓨터로 풀 때에는요 단어 수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시험지를 풀 때는 항상 체크하잖아요. 나 몇 개 다 꽤나 됐나 하면서 막 확인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250점 못 쳤으면 아이디어 하나 더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치면서 뭐 쭉 단어 수가 나와요 아래. 너무 편리합니다. 이게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하는 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뭐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타이핑하는 게 저는 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것도 좀 편리하고 지우는 것도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드르륵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에는 난 그래도 종이에 좀 막 아이디어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쓰고 싶은데 컴퓨터로 하면 그게 안 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와 펜슬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막 충분히 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옮겨 적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라이팅은 컴퓨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총 정리 내용과 컴퓨터 모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상세하게 얘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